제50회 전국 상위군경 체육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입은 신체적 아픔을 불굴의 의지로 이겨내신 상위군경 선수단 여러분과 애환을 함께 해오신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67년부터 개최된 전국 상위군경 체육대회는 우리나라 장애인 스포츠의 효시라 할 수 있을 만큼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뜻깊은 대회입니다.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시고 한마음으로 화합하는 즐거운 축제의 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피땀 흘려 지켜낸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의 무모한 핵과 미사일 개발로 큰 안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단순한 협박이나 협상용이 아닌 우리 민족을 공멸로 몰고 갈 수 있는 실체적인 위협입니다. 그런데도 사회 일각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체계인 사드 배치조차 대안 없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북핵 위기를 돌파하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하나된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국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해 오신 여러분께서 올바른 국민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상위군경회가 더욱 존경받는 애국단체로 발전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